축구 1, 2학년 대학 축구 대회 16강전입니다. 칼빈대학교와 인제대학교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익입니다. 오늘 다니엘 골키퍼 김영인, 한동현, 고기성, 송지원, 박주승, 박우현, 고재현, 김동현, 임영원, 김하준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네, 11명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영우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원철 골키퍼, 박현웅, 김민욱, 전하영, 권민상, 오승진, 박성재, 변재영, 박형빈, 장인호, 장세훈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1대1, 1승 1패를 1승 1무를 거두면서 조 1위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자, 건국대학교는 이 배재대를 상대로 또 득점을 만들어냈는데요. 무엇보다 이 리그 계속해서 19회까지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두 팀은 순위권에는 들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칼빈대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인제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크 정면 짧게 내줍니다. 돌아섰습니다. 오른쪽 측면입니다. 박주승 크로스 올라갑니다. 반대편 길게 헤더! 박스 안쪽! 걷어냈습니다. 뒤쪽으로 자, 두 명 사이 자, 속도를 올려봅니다. 들어왔어요. 넘어집니다. 반칙은 선호되지 않았습니다. 입니다. 그대로 크로스 올라갑니다. 휘어져 갑니다. 자, 그 장면 슈팅! 높게 떴습니다. 김동현의 슈팅! 자, 인제대 선수들이 이 박스 안쪽에 그리고 수비 라인이 좀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이 먼 쪽에서의 중거리 슛은 시도해 볼 수 있는 공격 루트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유효 슈팅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대로 멀리서 때립니다. 말씀드리자마자 한동현 선수의 유효 슈팅이 기록됐습니다. 지금 인제대 선수들이 워낙 촘촘하게 서 있기 때문에 이 센터백인 한동현 선수가 올라와서 슈팅을 가져가는 모습. 가운데로 흘려줍니다. 아크 정면 슈팅 벗어납니다. 아, 왼발 슈팅을 한 차례 보여줬었던 송지원 선수입니다. 지금은 이 흘려주는 동작이 워낙 좋았고 간결하게 슈팅을 가져갔었던 송지원 선수였습니다. 자, 살짝 오른쪽으로 흘러갔던 송지원 선수의 왼발 슈팅 또 한 번 짧게 갑니다. 돌아 나왔어요. 왼발 크로스 뒤쪽으로 떨어집니다. 헤더! 자, 나가지 않았어요. 그대로 붙여줍니다. 뒤쪽으로 박원철 골키퍼입니다. 자, 골키퍼 키를 넘어가는 쪽으로의 크로스였고 지금도 이 날카로운 크로스가 있었습니다만 수비 쪽에서의 집중력을 보여줬었던 인제대입니다. 반대편 길게 전환. 자, 머리로 떨고 줬습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김민우 크로스 날카롭게 휘어져 갑니다. 자, 끝까지 전방 압박.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자, 머리로 떨궈 준 이후에 김민욱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로웠는데요. 자, 공격 기회를 한 차례 가져가 봤었던 인제대였습니다. 짧게 연결,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가져가고 있는 칼빈대. 자, 끌어냈습니다. 아크 장면. 자, 기회죠. 고기성 슈팅 막힙니다. 골키퍼 정면으로 향합니다. 자, 인제대학교는 이런 부분을 조심을 해야겠죠. 자, 짧게 내줬던 송지원 그리고 고기성 선수의 강력한 왼발 슈팅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자, 오른쪽 깊숙한 공간 정확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대로 슈팅! 아하! 자, 이 슈팅은 예전에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토레스 선수가 기록했었던 발리 슈팅과 굉장히 비슷했는데요. 엄청난 슈팅을 보여줬었던 변재영 선수였습니다. 골대 위쪽을 윗그물을 강타해봤던 변재영의 슈팅. 다시 한번 측면 연결 짧게
밀어줍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안쪽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박스 안쪽 반대편 오호 걷어냈습니다. 박원철의 1차 세이빙 이후에 수비가 걷어냈던 인제대입니다. 아, 칼민대의 선수들이 왼쪽 측면에서 조립하는 과정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고기성 선수가 꺾어주는 장면. 자, 박원철 선수가 막아내면서 뒤쪽으로 흐른 공을 박현흥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터치가 길었습니다. 자, 앞쪽 공간. 자, 뛰어가는데요. 권민상 살려냈습니다. 두 명 사이.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약속의 땅 통영 제19회 한산대첩기 1학년 대학축구대회 16강전 칼빈대학교와 인제대학교의 전반전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칼빈대회가 득점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후반전엔 어떤 결과들이 이어질까요?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 흰색 유니폼에 인제대 오른쪽에 남색 유니폼에 칼빈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쪽으로 고재현이 한동현에게 김영인 돌파 짧게 다시 한번 오른쪽 돌파 시도 제철했습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 슛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선제 득점을 기록합니다. 칼빈대입니다. 스코어 1대0. 자, 오른쪽에서 완벽하게 허물어냈던 칼빈대 결국 박스 안쪽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오늘 경기 앞서가는 점수를 기록합니다. 아, 지금 완벽한 득점 장면이 나왔는데 박우현 선수로 보이거든요. 발만 갖다 댔던 박우현 선수였고 아, 여기에서 이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박원철 골키퍼가 막아내긴 했습니다만 워낙 예리한 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손끝에 맞고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우현의 선제 득점.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칼빈대입니다. 짧게 갑니다. 왼발 크로스 휘어져 갑니다. 헤더! 자, 이번에는 한동현 선수였는데요. 아, 역시 이 측면에서의 크로스 굉장히 날카로운 칼빈대인데 박성재가 길게 던져줍니다. 헤더. 자, 박스 안쪽 슛 벗어납니다. 아, 지금도 상당히 날카로웠던 스로인인데요. 앞쪽에서 떨궈준 이후에 뒤쪽에서의 헤더 마무리. 스코어는 1대0. 임영원 왼발 크로스 뒤쪽으로 휘어져갑니다. 헤더. 김하준 선수의 헤더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뒤쪽에서 나오면서 헤더를 가져갔는데요.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대각선 길게 뽑아줍니다. 정확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변재영 크로스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 헤더 슛 막힙니다. 결정적인 기회를 놓칩니다. 인제대입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 공은 살아있고요. 다시 한번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박다니엘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변재영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로웠는데 장세훈을 지나서 재차 슈팅까지 가져갔었던 권민상 선수인데 이 슈팅까지 막히고 말았습니다. 대 파상 공격 돌파 그대로 슈팅 벗어납니다. 이번에도 살짝 벗어납니다. 권민상의 오른발 점점 뜨거워집니다. 자, 잡자마자 파포스트를 공략했었던 권민상
가운데 공간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패스가 길었어요. 끊어냈습니다. 제키 연결 원터치 고기성. 고기성 슛! 터설합니다! 고기성의 오른발 슈팅! 자, 끊어내면서 원터치로 이어받은 과정. 완벽하게 김민결을 따돌리고 슈팅을 가져갔습니다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돌파 시도합니다. 이신희. 이신희 본인이 직접 가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집니다. 자신감 있는 돌파를 한 차례 보여줬었던 이신희 선수입니다. 자, 세 명의 인제대 선수들이 에워싸면서 공격을 무산시켰고요. 바로 에워싸는데요. 임영원. 이신희. 아크 정면. 그대로 슈팅! 벗어납니다. 자, 박우현 선수가 감각적으로 한번 슈팅을 가져갔습니다만 살짝 벗어났습니다. 이신희 선수의 패스가 정말 좋았고요. 골대를 한번 보고 그대로 결을 따라서 슈팅을 가져가서 임영원의 왼발 휘어져 갑니다. 헤더 높게 떴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박스 안쪽 다시 한번 붙여줍니다. 잡아내고 있는 유영석 골키퍼입니다. 부분들을 공략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인제대는 장세훈 선수가 벤치로 물러나고 38번에 임민혁 선수가 투입됩니다. 크로스 좁은 공간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낮게 굴절 박스 안쪽 슛! 골! 결국 동점을 기록합니다. 주인공은 장인으로 섰습니다. 이렇게 양팀의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자, 두드리고 두드린 끝에 인제대가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반칙이 선언되지 않았고 박성재 선수의 크로스 정확하게 잡아내면서 슈팅을 가져갔었던 장인호 선수였습니다. 후반전 84분을 향해 가는 그 시점에서 팀의 동점골을 안겨주는 장인호. 스코어 1대1. 자, 마지막 휘슬 이후에 우승 웃는 팀은 어디가 될까요? 들어왔어요. 슛! 아하! 자, 영리한 슈팅을 한 차례 가져갔었던 조성호 선수인데요. 지금 바깥 발로 슈팅을 가져간 것 같은데. 아하! 담당하고 있는 김민결 감아줍니다. 뒤쪽으로 길게 갑니다. 자, 박다니엘 선수가 쳐내는 과정에서 휘슬이 울렸고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 자, 지금 안면 쪽에 충격이 있는 것 같은데 장인호 선수와 경합 터치가 길었고요. 걸렸습니다. 앞쪽으로 밀어주는 패스. 또 한 번 패스 미스. 자,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후반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최종 스코어 1대1. 양 팀은 이제 승부차기로 돌입합니다. 자, 전반전에 시동 겁니다. 김영인, 김영인 슛! 어허! 골대를 때립니다. 자, 지금 힘이 강하게 들어갔을까요? 강력한 슈팅을 가져갔습니다만 이 공이 그대로 골대를 강타합니다. 써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박현웅 갑니다. 박현웅 슛! 막아냅니다! 결정적인 세이브를 보였습니다. 박다니엘 골키퍼! 자, 한가운데로 공략을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이 발끝에 힘을 주고 있었던 박다니엘 골키퍼. 골문에는 유영석 슛! 들어갑니다. 긴장되는 순간
갑니다. 임민혁. 임민혁 슛 막아냅니다. 박다니엘 골키퍼 또 한 번 막아냅니다. 스코어는 3대2. 자, 임민혁 선수가 상당히 고심하면서 가져갔었던 슈팅 박다니엘 골키퍼가 막아내면 있을지. 칼빈 대 한동현 갑니다. 한동현 슛 터설합니다. 터설합니다. 한동현의 슈팅이 벗어납니다. 무릎을 꿇고 마는 한동현. 그리고 유영석 골키퍼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합니다. 갑니다. 오승진 슛 들어갑니다. 이제는 동점. 김동현이 갑니다. 김동현. 김동현 슛 막아냅니다. 유영석 골키퍼. 이제는 인제대에게 8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과연 유영석 골키퍼의 갑니다. 김민욱. 김민욱 슛 막아냅니다. 박다니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박다니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양 팀의 승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여줬던 유영석 골키퍼가 준비합니다. 골키퍼 간의 맞대결 유영석과 박다니엘. 유영석 갑니다. 유영석 슛 막아냅니다. 칼빈대가 8강으로 올라갑니다. 박다니엘 골키퍼가 본인의 팀을 8강으로 이끕니다. 최종 스코어 1대1 승부차기 끝에 칼빈대학교가 8강으로 진출합니다. 자, 끝까지 알 수 없었던 양 팀의 경기 승부차기 5대4 칼빈대가 이렇게 8강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16강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칼빈대